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케타니 토시로, 의학 박사이자 이케타니 의원 원장. 1962년 도쿄도 출생. 도쿄의과대학 의학부 졸업. 동대학원 제2내과 입국. 혈압과 동맥경화에 대해서 연구했다. 1997년 이케타니 의원 이사장 겸 원장으로 취임. 전문은 내과, 순환기 내과,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분은 특히 혈관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혈관 연령보다는 혈관력, 즉 혈관의 힘에 있습니다. 혈관력이라는 것은 저자가 만든 용어로 혈관 전체가 간들거림을 유지하고 그 안쪽의 벽, 즉 내벽은 매끈매끈하여 혈액을 부드럽게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는 일산화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한다, 혈류를 좋게 한다, 혈압을 내린다,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52세입니다. 이것은 좀 자만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절 만나는 분들은 실제 나이를 말하면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안 보이네요? 라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가 빛나서 도무지 50대로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눈에 보이는 연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혈관도 피부와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그것만으로도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일산화 질소는 동맥 내 혈관 내피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피부에서 피지가 분비되어 간들간들하며 윤택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혈관 내피 세포에서 일산화 질소가 분비되면 간들간들하며 잘 막히지 않는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돌연사, 급사, 치매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일산화 질소의 작용을 요약하면, 일산화 질소는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류가 좋지 않은 사람, 즉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일산화 질소가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의 부담에 걸림으로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일산화 질소가 제대로 잘 분비되어 지나치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혈압을 유지하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통한 근육 수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워킹 같은 유산소 운동은 동맥으로선 부드럽게 응어리를 풀어주는 릴렉스 마사지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단시간에 갑자기 근육에 부담을 주어주는 무산소 운동은 힘을 최대한 길게 꾹꾹 눌러주는 폭력적 마사지 같은 것으로 혈관에는 오히려 부담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산화 질소력을 높이는 그런 것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산소나 영양이 소비됩니다. 몸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증가시켜 보다 많은 혈액을 전신 세포에 보냅니다. 이때 근육에서는 브라디키닌이라는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것이 혈관 내피 세포를 활성화시켜 일산화 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걷기 자세입니다. 먼저 배와 등이 딱 붙게 하듯 힘을 주어 하복부를 홀쭉하게 만든다.
이 자세를 의식하면서 평소보다 빠르게 보폭은 5cm 정도 넓게 걷는다.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혈액을 송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몸의 말단, 특히 심장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낮게 위치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기엔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면 펌프 같은 역할을 하여 하반신의 동맥과 정맥 혈류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인 현대인들은 다리를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어 이 순환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단지 체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단지 근육을 단련하는 장단지 체조하는 법입니다. 1.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책상이나 의자에 한쪽 손을 댄 채 몸을 안정화시킨다. 2.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발가락 끝으로 선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려놓고 발가락 끝을 천천히 들어올려 뒷발꿈치로 선다. 되도록 아침, 점심, 저녁 1세트씩 하루에 3회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도 건강해진다. 유산소 운동이나 혈관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것 외에도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특히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혈관을 확장시키므로 질소력 상승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면 최근에는 생강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강은 수족 냉증에도 잘 듣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생강에 함유된 매운맛 성분, 진저롤, 그리고 쇼가오리라고 하죠. 이곳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함은 물론 일산화질소 분비도 촉진합니다. 매운 고추에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생강 고추 이외에도 냉증에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은 일산화질소를 분비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전신 혈류가 좋아지는 반신욕도 일산화질소력을 향상시킵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명치 및 정도까지 담그고 15에서 20분 정도 입욕하는 반신욕이 가장 좋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면서 양쪽 발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 일산화 질소력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말초에 가는 동맥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분 변화가 혈액순환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심장은 두근거리고 강하게 움직여서 전신에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말초 동맥은 교감신경 긴장에 의해서 꾹 하고 막혀버림으로 손발끝은 일시적으로 혈류가 감소합니다. 곧이어 이때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편한 마음으로 있을 때는 무교감신경에 우위가 되어 심장 움직임이 온화해집니다. 말초 혈관 긴장이 풀려서 부드럽게 넓어지며 손발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때는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호흡은 얕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며 그 결과 다시 불안감으로 이어져서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편히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 작용이 상승되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밀당 운동입니다. 불안함이나 긴장감이 있으면 몸 근육도 단단해집니다. 이럴 때는 일부러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한순간에 힘을 빼는
그런 방식으로 신경의 긴장, 곧 마음의 긴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뺄 때 손발이 짜릿하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손발의 혈류가 증가하여 일산화 질소가 분비되므로 혈관력 상승에도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이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은 그것을 이물질로 보아 공격합니다. 면역세포인 백혈구 중 단핵구에서 분화된 대식세포는 아메바 같은 세포로 병원균 같은 이물질을 스스로의 체내에 가두어서 우리 몸을 지킵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을 이런 이물질로 보아서 대식세포가 처리해버립니다.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산화 콜레스테롤을 먹어치운 대식세포는 포말 세포가 되며 지방 덩어리가 되어 혈관 벽내에 축적되고 마치 혹같이 융기됩니다. 이것이 플라크로 불리는 것이며 그 내부에 뭉친 질척질척한 부드러운 지방 같은 것이 아테톰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크는 그 상태가 죽과 비슷하기 때문에 죽종이라고도 불립니다.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 내강이 좁아져서 혈류가 흐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동맥 경화에 의해 혈관 벽이 약화되면 플라크가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막 생겨난 플라크를 어느 정도까지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커져버린 플라크를 없애기는 어렵지만 부드러우면서 작은 그런 플라크로 만들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산화 질소는 이 플라크를 작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관벽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혈관 내피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주고만 있다면 혈관 내피세포 장애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동맥경화 프로세스는 억누를 수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상처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오는 일산화 질소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혈관 벽에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그런 것들의 침착도 잘 일어나지 않게 하므로 염증이나 혈전 형성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와 함께 빠른 안정화를 도와주는 것은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EPA입니다. EPA에는 혈관 내피세포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막을 만드는 코팅 작용이 있습니다. 생선이 혈관 사고 예방에 좋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생선에 함유된 EPA는 뇌졸중 위험을 40~50%, 심근경색 위험을 약 20%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치료 일환으로 EPA 섭취를 권장합니다. 식사로 섭취하기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치료약으로 고순도 EPA 제제를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환자 26명에게 매일 고순도 EPA 제제를 섭취하도록 한 결과 2개월 뒤에 혈액 중 지질 데이터가 개선되고 혈관 벽이 간들간들하게 젊어졌습니다. 하루 EPA 섭취량은 1800mg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맥경화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동맥경화에 제일 안 좋은 것은 1위 흡연, 2위 고혈압, 3위 이상 지질 혈증, 4위 고혈당, 그 다음으로 비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혈관 사고가 일어날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흡연,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한 가지 추가될 때마다 위험도가 3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3배의 법칙입니다. 위험인자가 한 가지라면 3배이지만 두 가지라면 9배, 세 가지라면 무려 27배가 됩니다.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위험도에 좀 두려워집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흡연은 혈관을 노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폐해가 너무 커서 그 위험도 중에 1위이며 악의 중심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타르 같은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혈관 사고뿐만 아니라 발암 위험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축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 내막이 쉽게 상처를 입어 동맥경화 진행이 가속화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도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3배, 여성은 3.1배 위험도가 뛰어오릅니다. 흡연 다음으로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내벽에 항상 높은 압력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좀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펌프 압력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높은 압력이 항상 걸리면 혈관 기능도 떨어지고 그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펌프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쭉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물론이지만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혈관 손상을 주게 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염분을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염분을 피해도 좀처럼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한 번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성지방이 높더라도 동맥경화에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많으면 매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쉽게 산화되는 소형 LDL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나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므로 중성지방 수치에도 신경 써 주는 편이 좋습니다. 당화 반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포도당이 단백질과 반응할 때 생겨나는 종말 당화 물질, 즉 에이지라는 물질이 노화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이지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혈관의 고혈당 상태야말로 혈관을 노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혈관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혈관벽 단백질에 혈액 중에 포도당이 붙어서 당화되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장애를 입습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도 산화되어 쉽게 변성되므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버립니다. 식사에 함유된 당질이나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에이지보다도 고혈당 상태가 이어져서 자신의 세포를 당화시켜 버리는 그런 것이 더큰 문제인 것입니다. 혈당 수치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채소부터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에 식사 방법이 유효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수치 상승이 느릴 수 있으므로 혈관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소로 이미 배가 부르면 마지막 밥을 조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먹어서 혈당 수치가 너무 상승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채소가 혈관에 좋을까요? 혈관 질환에 국한시켜서 설명하자면 채소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며 혈압을 안정시켜서 혈관 내피세포를 지킵니다. 또한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혈관 서포트에 일조합니다. 식이섬유 중에도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배설을 촉진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내피 세포를 지킵니다. 이 외에도 채소에는 에너지 대사에 빠질 수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이 차를 움직이는 가솔린이라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만 부족해지더라도 대사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채소를 제대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소에는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테노이드 등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량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많은 채소에 아주 극소량씩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소 하나만을 섭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저자는 하루에 400g의 섬유소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을 적게 먹는 생활의 방법입니다. 1. 육염장 음식은 피한다. 2. 햄, 소세지 같은 염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피한다. 3. 라면이나 우동 국물은 남긴다. 4. 된장국이나 스프는 하루 최대 1회로 섭취한다. 5. 미역이나 가츠오부시로 간을 맞춘다. 6. 신선한 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 소재 그 자체의 맛을 즐긴다. 7. 염분을 줄인 조미료를 사용한다. 8. 레몬, 유자, 귤 등 감귤류를 사용하여 음식에 풍미를 준다. 9. 고추, 생강, 카레가루 등 향신료를 활용한다. 10. 소염파, 마늘, 로즈마리 등 허브 향신료 채소를 사용한다. 11. 식초, 케첩 같은 염분이 적은 조미료를 활용한다. 다음은 혈관 단련을 위한 운동 요령입니다. 환자분들께는 식사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0분 정도 걸어주세요라고 추천합니다. 식후 30분 정도는 소화를 위해서 몸을 쉬게 해주고 식후 1시간까지는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조금 과식을 했을 때나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10분 추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1회 운동 시간은 10분이지만 하루 3회 하면 30분, 하루 운동량으로도 충분합니다. 확실히 연속 운동을 하면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이 20분 넘어서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지만 혈액 중의 포도당은 10분 정도 운동만으로도 연소가 됩니다. 식후에 혈당 수치를 내려서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분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도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은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 8시간 이상이라는 케이스에서 질환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사망률이 낮은 수면 시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지키고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얼렁뚱땅 당질 제한입니다. 아침 식사는 당근 주스만, 점심은 단백질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하고 탄수화물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해주는 방법입니다. 한간에 이야기되는 당질 제한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질은 섭취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시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이지 전혀 섭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당질을 필요로 합니다. 과도하게 먹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히 섭취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관점으로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케타니 토시로, 의학 박사이자 이케타니 의원 원장, 1962년 도쿄도 출생, 도쿄의과대학 의학부 졸업, 동대학원 제2내과 입국, 혈압과 동맥경화에 대해서 연구했다. 1997년 이케타니 의원 이사장 겸 원장으로 취임, 전문은 내과, 순환기 내과,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분은 특히 혈관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혈관 연령보다는 혈관력, 즉 혈관의 힘에 있습니다. 혈관력이라는 것은 저자가 만든 용어로 혈관 전체가 간들거림을 유지하고 그 안쪽의 벽, 즉 내벽은 매끈매끈하여 혈액을 부드럽게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는 일산화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일산화 질소는 혈관을 확장한다, 혈류를 좋게 한다, 혈압을 내린다,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52세입니다. 이것은 좀 자만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절 만나는 분들은 실제 나이를 말하면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안 보이네요? 라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가 빛나서 도무지 50대로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눈에 보이는 연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혈관도 피부와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그것만으로도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일산화 질소는 동맥 내 혈관 내피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피부에서 피지가 분비되어 간들간들하며 윤택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혈관 내피 세포에서 일산화 질소가 분비되면 간들간들하며 잘 막히지 않는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돌연사, 급사, 치매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일산화 질소의 작용을 요약하면 일산화 질소는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류가 좋지 않은 사람, 즉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일산화 질소가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의 부담에 걸림으로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일산화 질소가 제대로 잘 분비되어 지나치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혈압을 유지하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통한 근육 수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워킹 같은 유산소 운동은 동맥으로선 부드럽게 응어리를 풀어주는 릴렉스 마사지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단시간에 갑자기 근육에 부담을 주어주는 무산소 운동은 힘을 최대한 길게 꾹꾹 눌러주는 폭력적 마사지 같은 것으로 혈관에는 오히려 부담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산화 질소력을 높이는 그런 것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산소나 영양이 소비됩니다. 몸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증가시켜 보다 많은 혈액을 전신 세포에 보냅니다. 이때 근육에서는 브라디키닌이라는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것이 혈관 내피 세포를 활성화시켜 일산화 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걷기 자세입니다. 먼저
배와 등이 딱 붙게 하듯 힘을 주어 하복부를 홀쭉하게 만든다. 이 자세를 의식하면서 평소보다 빠르게 보폭은 5cm 정도 넓게 걷는다.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혈액을 송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몸의 말단, 특히 심장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낮게 위치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기엔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면 펌프 같은 역할을 하여 하반신의 동맥과 정맥 혈류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인 현대인들은 다리를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어 이 순환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단지 체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단지 근육을 단련하는 장단지 체조하는 법입니다. 1.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책상이나 의자에 한쪽 손을 댄 채 몸을 안정화시킨다. 2.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발가락 끝으로 선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려놓고 발가락 끝을 천천히 들어올려 뒷발꿈치로 선다. 되도록 아침, 점심, 저녁 1세트씩 하루에 3회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도 건강해진다. 유산소 운동이나 혈관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것 외에도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특히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혈관을 확장시키므로 질소력 상승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면 최근에는 생강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강은 수족 냉증에도 잘 듣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생강에 함유된 매운맛 성분, 진저롤, 그리고 쇼가올이라고 하죠. 이곳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함은 물론 일산화 질소 분비도 촉진합니다. 매운 고추에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생강 고추 이외에도 냉증에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은 일산화 질소를 분비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전신 혈류가 좋아지는 반신욕도 일산화 질소력을 향상시킵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명치 및 정도까지 담그고 15에서 20분 정도 입욕하는 반신욕이 가장 좋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면서 양쪽 발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 일산화 질소력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말초에 가는 동맥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분 변화가 혈액순환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심장은 두근거리고 강하게 움직여서 전신에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말초 동맥은 교감신경 긴장에 의해서 꾹 하고 막혀버리므로 손발끝은 일시적으로 혈류가 감소합니다. 곧이어 이때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편한 마음으로 있을 때는 무교감 신경에 우위가 되어 심장 움직임이 온화해집니다. 말초 혈관 긴장이 풀려서 부드럽게 넓어지며 손발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때는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호흡은 얕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며 그 결과 다시 불안감으로 이어져서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편히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 작용이 상승되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밀당 운동입니다. 불안함이나 긴장감이 있으면
몸 근육도 단단해집니다. 이럴 때는 일부러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한순간에 힘을 빼는 그런 방식으로 신경의 긴장, 곧 마음의 긴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뺄때 손발이 짜릿하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손발의 혈류가 증가하여 일산화 질소가 분비되므로 혈관력 상승에도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이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은 그것을 이물질로 보아 공격합니다. 면역 세포인 백혈구 중 단핵구에서 분화된 대식 세포는 아메바 같은 세포로 병원균 같은 이물질을 스스로의 체내에 가두어서 우리 몸을 지킵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을 이런 이물질로 모아서 대식 세포가 처리해버립니다.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산화 콜레스테롤을 먹어치운 대식 세포는 포말 세포가 되며 지방 덩어리가 되어 혈관 벽내에 축적되고 마치 혹같이 융기됩니다. 이것이 플라크로 불리는 것이며 그 내부에 뭉친 질척질척한 부드러운 지방 같은 것이 아테톰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크는 그 상태가 죽과 비슷하기 때문에 죽종이라고도 불립니다.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 내강이 좁아져서 혈류가 흐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동맥 경화에 의해 혈관 벽이 약화되면 플라크가 터져 버리기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막 생겨난 플라크를 어느 정도까지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커져버린 플라크를 없애기는 어렵지만 부드러우면서 작은 그런 플라크로 만들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산화 질소는 이 플라크를 작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관벽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혈관 내피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주고만 있다면 혈관 내피세포 장애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동맥경화 프로세스는 억누를 수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상처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오는 일산화 질소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혈관 벽에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그런 것들의 침착도 잘 일어나지 않게 하므로 염증이나 혈전 형성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와 함께 빠른 안정화를 도와주는 것은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EPA입니다. EPA에는 혈관 내피세포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막을 만드는 코팅 작용이 있습니다. 생선이 혈관 사고 예방에 좋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생선에 함유된 EPA는 뇌졸중 위험을 40에서 50%, 심근경색 위험을 약20%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치료 일환으로 EPA 섭취를 권장합니다. 식사로 섭취하기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치료약으로 고순도 EPA 제제를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환자 26명에게 매일 고순도 EPA 제제를 섭취하도록 한 결과, 2개월 뒤에 혈액 중 지질 데이터가 개선되고 혈관 벽이 간들간들하게 젊어졌습니다. 하루 EPA 섭취량은 1800mg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맥경화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동맥경화에 제일 안 좋은 것은 1위 흡연, 2위 고혈압, 3위 이상 지질 혈증, 4위 고혈당, 그 다음으로 비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혈관 사고가 일어날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흡연,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한 가지 추가될 때마다 위험도가 3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3배의 법칙입니다. 위험인자가 한 가지라면 3배이지만 두 가지라면 9배, 세 가지라면
무려 27배가 됩니다.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위험도에 좀 두려워집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흡연은 혈관을 노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폐해가 너무 커서 그 위험도 중에 1위이며 악의 중심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타르 같은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혈관 사고뿐만 아니라 발암 위험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축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 내막이 쉽게 상처를 입어 동맥경화 진행이 가속화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도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3배, 여성은 3.1배 위험도가 뛰어오릅니다. 흡연 다음으로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내벽에 항상 높은 압력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펌프 압력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높은 압력이 항상 걸리면 혈관 기능도 떨어지고 그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펌프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쭉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물론이지만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혈관 손상을 주게 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염분을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염분을 피해도 좀처럼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한 번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성지방이 높더라도 동맥경화에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최근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많으면 매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쉽게 산화되는 소형 LDL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나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므로 중성지방 수치에도 신경 써주는 편이 좋습니다. 당화 반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포도당이 단백질과 반응할 때 생겨나는 종말 당화 물질, 즉 에이지라는 물질이 노화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이지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혈관의 고혈당 상태야말로 혈관을 노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혈관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혈관벽 단백질에 혈액 중에 포도당이 붙어서 당화되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장애를 입습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도 산화되어 쉽게 변성되므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버립니다. 식사에 함유된 당질이나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에이지보다도 고혈당 상태가 이어져서 자신의 세포를 당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혈당 수치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채소부터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에 식사 방법이 유효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수치 상승이 느릴 수 있으므로 혈관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소로 이미 배가 부르면 마지막 밥을 조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먹어서 혈당 수치가 너무 상승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채소가 혈관에 좋을까요? 혈관 질환에 국한시켜서 설명하자면 채소에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며 혈압을 안정시켜서 혈관 내피세포를 지킵니다. 또한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혈관 서포트에 일조합니다. 식이섬유 중에도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배설을 촉진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내피세포를 지킵니다.
이 외에도 채소에는 에너지 대사에 빠질 수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이 차를 움직이는 가솔린이라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만 부족해지더라도 대사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채소를 제대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소에는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테노이드 등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량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많은 채소에 아주 극소량씩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소 하나만을 섭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저자는 하루에 400g의 섬유소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을 적게 먹는 생활의 방법입니다. 1. 육염장 음식은 피한다. 2. 햄, 소세지 같은 염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피한다. 3. 라면이나 우동 국물은 남긴다. 4. 된장국이나 스프는 하루 최대 1회로 섭취한다. 5. 미역이나 가츠오부시로 간을 맞춘다. 6. 신선한 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 소재 그 자체의 맛을 즐긴다. 7. 염분을 줄인 조미료를 사용한다. 8. 레몬, 유자, 귤등 감귤류를 사용하여 음식에 풍미를 준다. 9. 고추, 생강, 카레가루 등 향신료를 활용한다. 10. 소염파, 마늘, 로즈마리 등 허브 향신료 채소를 사용한다. 11. 식초, 케첩 같은 염분이 적은 조미료를 활용한다. 다음은 혈관 단련을 위한 운동 요령입니다. 환자분들께는 식사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0분 정도 걸어주세요라고 추천합니다. 식후 30분 정도는 소화를 위해서 몸을 쉬게 해주고, 식후 1시간까지는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조금 과식을 했을 때나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10분 추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1회 운동 시간은 10분이지만 하루 3회 하면 30분, 하루 운동량으로도 충분합니다. 확실히 연속 운동을 하면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 20분 넘어서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지만 혈액 중의 포도당은 10분 정도 운동만으로도 연소가 됩니다. 식후에 혈당 수치를 내려서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분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도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때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은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 8시간 이상이라는 케이스에서 질환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사망률이 낮은 수면 시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지키고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게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얼렁뚱땅 당질 제한입니다. 아침 식사는 당근 주스만, 점심은 단백질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하고 탄수화물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해주는 방법입니다. 한간에 이야기되는 당질 제한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질은 섭취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시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이지 전혀 섭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당질을 필요로 합니다. 과도하게 먹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히 섭취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관점으로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